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라 시대 때뭐 어떤 왕이 살았고 뭐 누가 활약을 했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식문화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걸 알수 있는 어떤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재밌을 것 같죠? 그렇죠? 경향신문 기사 있고요. 1500년 전에 신라 왕실이 먹은 초호화 음식. 예, 그러니까 서민이 아니라, 그죠? 예. 서민들이 먹은 게 아니라 왕족이 먹은 초호화 음식이 발견됐다. 네, 보시면 여러분, 제사 음식의 흔적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기, 그죠? 이 어떤 도구들이 보이네요. 그릇도 보이고요. 예.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바다 포유류인 돌고래. 아, 돌고래. 야, 돌고래는 어디서, 저쪽 포항 쪽에서 가져왔나? 예, 경주 쪽에 가까우니까, 그죠? 예, 돌고래와 파충류인 남생이, 그죠? 남생이. 거북이 같이 생긴 거, 그죠? 아, 거북이? 자라? 어제 남생이. 예, 물론, 남생이는 물론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복어, 그죠? 복어와 성게까지. 야, 진짜, 진수성찬이었겠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별미를 추구한 것 같네요. 아, 더 나아가서 괴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죠? 1500년 전 신라 왕족이 이와 같은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제사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인 1926년과 29년에 발굴했던 경주의 소봉충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한 3, 4년 전이네요. 예, 다시 재발굴을 한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소봉충은 경주 대릉원 일원에 있는 신라 왕족의 무덤 중 하나다. 그래서 서기 500년 무렵에 만들어졌다. 야, 1500년 전이네, 진짜. 야, 남분과 북분이 맞닿은 형태인 쌍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재발굴 결과 무덤 둘레돌에 큰 항아리를 이용해서 무덤 주인공에게 음식을 바친 제사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당시 신라에서 무덤 주인공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여러 개의 큰 항아리에 담아서 무덤 둘레돌 주변에 놓고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제사를 지냈군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흔적은 저 일제시대 1920년대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그 후세의 기록이죠, 그죠? 이런 거 그런 것에서도 나와 있지 않았다. 봤더니 그죠? 이거 보니까 지금 항아리에서 확인된 돌고래 동물 유체 이쪽이 팔 쪽에 발견됐네요, 그죠? 야, 고래고기를 먹었네. 야, 돌고래 그것도 그죠? 야, 어떻게 잡았을까? 돌고래 엄청 날쌘데, 그죠? 특히 남분의 둘레돌에서 조사된 큰 항아리 안에서는 다양한 동물 유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야. 동물 유체는 뼈나 이빨, 뿔, 조개, 족가비 등 동물의 흔적이다. 예. 그래서 제사 음식이 발견됐는데 동물 유체 총 7,700점이 확인됐다. 근데 이 중에서 조개류가 1,883점. 아, 엄청 많네요. 그다음 물고기류가 5,700점. 이게 뼈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류는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 복어의 유체. 야, 복어는 진짜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죠? 그다음에 특이하게 돌고래와 남생이와 함께 성게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 복어도 발견됐고, 그죠? 그다음에 조개는 독소가 있어서 산란기 때는 식용하지 않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많이 확인된 청어와 방어의 회유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가을철에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구나. 가을철에 이제 경주니까 그죠? 신라는 그 근처에 뭐그 동쪽도 그죠? 그다음에 경남, 경북 그런 데서 잡았겠죠? 그래서 이와 함께 큰 청홍 딸개비와 거북손 등도 나왔다. 야, 먹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먹었네, 그죠? 그래서 복어 요리, 성게, 고래고기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당시 신라 왕족들이 아주 호화로운 식생활을 즐겼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거북이 껍질 같네요. 그죠? 예. 야, 수산물 같은 거 많이 먹었네. 그죠?
물고기 같은 거. 그래서 가을에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무덤 이름은 당시 스웨덴 황태자가 조사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봉황 장식이 금관이 출토된 것을 기념해서 스웨덴에 서자 따고 봉황의 봉자수 서봉충이라고 했나 봐요. 그죠? 무슨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그죠? 웃기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왕족 여성 무덤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뭐야, 이건? 이거 뭐 거북인가? 1번. 성기알? 그다음에 이거는 조갑이 간것 같은 것 같고요. 그죠? 뼈 조각도 엄청 나오고, 이거 성게 그 가시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밝힌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항아리 같은 것을 한 결과 굉장히 화려한 제사 음식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식가들이었나 봐요. 그죠? 지금 남생이 같은 거 그게 먹나? 먹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그래서 보고 같은 것도 뭐, 독을 제거하고 먹었겠죠? 그죠? 안 그랬으면 죽을 테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보고. 그죠? 보고가 독이 있지만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진미잖아요. 맛있잖아요, 보고. 그죠? 참, 대단하네. 그죠? 그래서 생생한 그 현장을 알수 있는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